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난번에 사시민문학 1강을 제작을 하고 나서 2강 영상을 촬영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2강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리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된 대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이 사시민문학 강의에 대해서는 미리 강의 대본을 미리 써놓고 그거를 토대로 놓고 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원고를 책을 쓸 때도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내가 지난 첫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역시나 또 멘탈이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지금 나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기억들을 떠올렸으니까 뭐 멘탈이 안 흘렸다면 사람이겠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조금 TMI이긴 한데 MBTI가 INFP거든요. 어디 뭐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한 군데만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좀 여러 군데를 토대로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MBTI가 INFP가 나오더라고요. INFP가 이럴 때 상처를 좀 많이 받죠. 사실 내가 이 강의 컨텐츠에 대한 대본을 미리 써놓고 진행하는 것도 INFP 특성이 있어요. 빠르게 말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성격이라서 글로 정리를 해둔 다음에 적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모니터 위에 있고 카메라 뒤에 조명이 있어서 시선이 카메라를 정확히 보는 것보다는 그냥 좀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도 양해를 바랄게요. 예전에 내가 강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김승훈 너 뭔가 이런 거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강이냐 뭐 이런 소리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내가 박사학위가 없기는 해요. 근데 내가 석박사학위가 없는 거는 첫째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원을 못 갔던 게 큰 이유가 있어요. 둘째 내가 당시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줄 선생님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다른 주제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 자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지표는 시험의 점수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논술이나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아주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도 있어요. 논술의 경우 이 채점을 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의 경우도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것부터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아주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격을 왜 둘까요? 하고 묻는다면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약속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 기술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의 기준이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그랬어요. 장례 기능시험 80점의 기준이 있는 거고 도로주행시험도 70점의 기준이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지금은 기본시험이랑 심화시험으로 각각 3개의 급의 점수를 나누죠. 기본시험에서는 6급에 최소 60점, 5급에 70점, 4급에 80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심화시험도 3급에 60점, 2급에 70점, 1급에 80점 이 기준이 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다른 영역들은 상대평가지만 영어 영역이랑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예요. 일정한 점수를 넘겨야 해당 등급이 부여되죠. 물론 이 시험에서 일정한 통과 기준을 상대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대부분 영역들과 학교 시험들은 상대평가죠. 수능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 안에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동점자들은 전부 다 2등급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대부분 입시에서는 경쟁자들 중에서 상위권의 일정한 인원수를 선발을 해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제 최상위권의 우수한 수험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확보가 되는데 절대평가의 경우는 너무 어려워도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을 평가하는 데는 그 평가의 준비를 까다롭게 해야 되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너무 쉬우면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어려우면요 필요한 인원만큼 많이 선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분야는 대부분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기술적인 면이나 많은 식견을 지녀야 하는 학문적인 면이 대부분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력을 쌓아만 부여되는 자격에는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단순히 시간만 떼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자격이 충분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력을 쌓기 위해 억지로 집단 속에서 일정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년이 되기도 전에 나오면 경력직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내가 첫 직장을 1년이 안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관련 사이트들에 한번 내가 이제 경력을 등록을 해놓기는 해요. 그러면 1년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항상 욕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적고 경력직만 모집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력직만 모집하는 곳에는 경력이 없는데 진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곳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골 때리죠. 사실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자격증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그렇고 각종 리더십 교육에 대한 자격증도 그래요. 막 어떤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낸 자격증도 있어요. 각 기업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그 기업에서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격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해야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울타리, 펜스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요,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격시험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걱정이 돼요. 물론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배워도 할 수 있는 일에 과도한 자격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학시험만 해도 그래요. 어학시험은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도 실제로 외국인 앞에서 벙어리 되는 사람들 많아요. 과연 이게 자격을 인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에는 특정한 시험을 통한 자격 기준은 없어요. 다만 사람이 보기에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 자기들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고 있네? 해가지고 이 사람 좋은 얘기 많이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자격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저 사람 대학원도 안 나왔고 석사학위도 없는데 강의를 왜 해?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강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을 내 강의 안 듣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 식이에요. 나는 나 자신이 인문학 강의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를 연구하고 싶었던 결심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했고 이후에 학교 수업 이외에도 역사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도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체 연구를 했으니까 이 시간만 따져도 26년이 넘어요. 이 정도면 강의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실 내가 보기에 자질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이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활동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가 강연을 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강연을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을 왜 모아? 책은 왜 써?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영상 보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아니면 뭐 스토킹 처벌법 뭐 이런 걸로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어쨌든 나는 신경 안 쓸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내로남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의 기준으로 내로남불 하잖아. 이 내로남불에 대해 에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강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강의 영상이 조금 길긴 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는 좀 짧게 끝났던 것 같아요. 이 사심 인문학 컨텐츠를 하는 시간은 사실 다른 컨텐츠를 하는 시간 사이에 끼워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강의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다소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태TV에 있는 다른 컨텐츠, 사심 역사라든지 지태 서재라든지 지태 위키라든지 일상 브이로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컨텐츠들을 봐도 좋고 게임 채널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올리는 컨텐츠들 봐도 좋고 아직 사심인문학 1강 강의 안 본 분들이 있으면 다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